그런 일들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막 데뷔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막 아직 전천대 다닌 학생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감독님의 데뷔 시절 환상의 뒤를 찍었을 때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께서는 단편 영화를 찍지 않으시고 바로 장편 데뷔를 하셨는데, 보통 한국 감독들은 단편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연습용으로 생각하고 장편을 데뷔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장편으로 가셨을 때 어떤 무서움 같은 게 없었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데뷔작을 되돌아봤을 때 이런 지점은 참 지금보다 잘 찍었다라는 것과, 내가 만약에 거장이 되고 다시 보니까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찍었으면 안 됐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점이 뭐가 있는지 좀 환상의 빛을 중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부 돌려봅시다. 네, 다 다시 찍고 싶습니다. 단편 통때 나인데요, 네, 약간 네. 네, 저도 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단편을 안 찍었거든요. 나이가 그대 소위 이렇게 일단 사극을 했다고 너무 지도 나이 너데 통때 나이 있어요. ただ 다 練習 何が練習だったかといえばテレビのプロダクション制作会社に入って、そこで、まあ、映画撮るまでに何分ぐらい撮ってたかな、1時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の番組を多分12本ぐらい撮ってて、それと深夜のドラマを1本撮ってる。それはまあ全部で10分5話だったから50分ぐらい。その経験は何かの足しになってる。어떤 가족은 이제 아이가 대사를 없이 했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경우는 대사도 있었을 것 같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디렉팅을 하셨는지랑 그 어른 배우랑의 아역을 다룰 때 어른 배우랑의 그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何も知らない、何も知らないも子供には台本は渡してない、まあ、そういうシーンもなくはないんだけど、それだけではなくて、僕の耳元でこのセリフをささやいて、こう言って、こう言って、お母さんにこう言ってごらんとか、お兄ちゃんにこう言ってっつって、その場で伝えていく感じ。だからセリフを文字じゃなくて音で入れるっていう、耳から入れて口から出すっていう、目じゃなくて耳を使う徹底するんですけど、状況、そのシーンその状況の説明はね、聞かれれば答える。だけど例えば順取りで撮っていくとね、なんとなく子供もね、状況はつかんでいくんだよね、面白いことに。聞かなくても分かるのは分かっちゃうし。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말씀하시던 중에, 그 뉴스 같은 거를 보셨을 때 흘러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마음에 남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감정들을 이제 감독님께서 이건 이 감정이 아니라 이런 감정일 것 같아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시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제가 만든 캐릭터인데도 이 감정으로 얘가 이 감정이 이 캐릭터가 원하는 감정이 맞나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야기에 대한 어떤 확신과 서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신을 持ってたから撮るわけじゃないな。多分撮りながら模索するかな、やっぱり。その段階ではまだ確信が持ててないことの方が多い。それがちゃんと作品の中で確信、作り手の確信として伝わってるとすると、それは監督だけの力ではなく、主には役者との共同作業でたどり着いてるものだと。監督ができるのは多分半分だけだと思う。